네,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곽유정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들려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금융주가 엄청 강합니다. 네. KB금융이 더 고개를 들고 있어요. 현재 8% 강세. 네. 그리고 신한지주, 뭐 의리금융지주 실적 발표가 되는 날이죠. 그리고 JB금융지주, 지방금융지주도 오늘 강세인데 뭐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별 이슈가 나오거나 개별적인 이런 업종 섹터만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경기 방어적인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증시가 또 안 좋을 때마다 올라가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쪽에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네. 대장주격으로 오늘 상승세를 좀 견인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의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오늘 이제 테마단에서 봤을 때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더라고요.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13위 정도에 코스피 13위 정도에 올라와 있는데 11위까지도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거진 상한가 부근까지도 육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만 지금 올라간 거는 아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한미 사이언스 와 같은 지금 형제 모녀 그런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그러자 한미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나와줬고 최근에 또 TWA 항공과 대명소노 시즌도 경영권 분쟁을 겪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기업들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각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사실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을 지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오늘 참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구나. 네. 싶은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런 개별 모멘텀 위주로 좀 돌아갈 것 같다라고 해서 지난 월요일 파이널샷 마감 방송 통해서 브리핑을 도와드렸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계속 좀 그런 움직임이 금요일장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1%대까지 장 초반은 좀 강하게 좀 가주는 편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갔었던 금융 종목들이 밑꼬리를 달면서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때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전반적인 약세 움직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개별 종목들 단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좀 부재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지금 장비단 일부 종목들 이제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정도의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장마감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혼조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이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투자하기 어렵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결과물이 거래대금 감소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 최근 요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네. 보이면서 헤매고 있고 대신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실적 발표 나오고 또 향후 미래 전략 이런 부분도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AI 왕자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좀 희비가 확연히 좀 엇갈려서요. 네. 네. 일단 SK하이닉스부터 보자면 네. 지금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또 얼마 전에는 그 AMD 쪽에서 차세대 AI 칩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블랙 웰 같은 경우에도 1년치가 지금 완판이 됐다고 하죠. 보통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은 선 주문을 받고서 만드는 구조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HBM 쪽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네.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HBM 또 3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8단도 양산하고 있죠. 12단까지도 거진 지금 독점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웰이 완판됐다는 것은 당연히 SK하이닉스까지도 지금 거의 1년치 정도는 다 완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이제 모멘텀, 그러니까 엔비디아냐, 비엔비디아냐, 네. 그러니까 AI 칩이냐, 비 AI 칩이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확연하게 반도체 쪽에서도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좀 호실적을 냄으로써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5세대 HBM 12단 양산 수혜까지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탄력적인 반등 움직임이 계속 좀 두드러지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함께 보면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지금 신저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거의 한 달 내내 이어졌고요. 네. 개인들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들은 이제 눈물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받쳐주고자 하지만 결국 메이저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한테 달렸다라는 부분이 주가 여실 없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중 상황의 이제 움직임 봤을 때는 외국인이 지금 좀 들어오는 모습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움직임이 지난 수요일에도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장중에는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동시호가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외국인이 싹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금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잡힌다라고 친다면 삼성전자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또 신저가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장중에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들 그 흐름이 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눈물의 그 삼성전자 반도체 그 반성문 이슈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뭐 TSMC에 밀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최강자 자리까지도 지금 SK하이닉스에 지금 내줘야 할 판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도 파운드리 3나노 건너뛰고 이제 2나노 쪽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사실 승부처는 HBM4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 지금 3 거의 이 부분 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3분기 는 지금 아예 지나가 버렸고 지금 4분기까지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지금 HBM4에 지금 또 승부를 걸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멘텀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레거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한 해 내내 계속 회복 국면에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회복 국면이 내년까지는 계속 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외국인 순매수가 적어도 한 2,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이어지는가 그 부분이 바닥을 다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 이제 거의 뭐 독점 공급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SK하이닉스가 HBM으로만 내년 영업이 뭐 25조 원까지 뭐 기록할 것 이런 예상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현재 세력을 좀 구축하고 있는 거고 좀 특이할 점은 증권사에서 좀 목표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7% 내리고 교보증권은 오히려 19% 올렸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 목표 주가는 26만 원이 더라고요. 내리고 네. 올려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원전 이번 주에 요 이슈가 또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소형 원전, 미니 원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력 캡슐에 놓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관련주 뭐를 보면 좋을지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네, 예.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사실 대장으로 보고 대장주,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원전 쪽에서도 주기기를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SMR 쪽에서도 SMR 그 모듈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만들고 있는 곳이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그 흡수 합병 관련해서 또 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조금 더 환원이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었던 바켓을 떼어내므로써 대략적으로 이제 실탄을 7천억에서 한 1조 정도 가까이 마련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보되는 자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원전이나 SMR 가스 수소 터빈 이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 2기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2기에서 4기 폴란드 사우드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등등등 이렇게 북유럽도 국가들 역시도 계속해서 원전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법안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또 들려오는 그런 수주 소식들 계속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업계 쪽에서는 총 이 대형 원전 관련해서는 10개 정도의 수주 가능성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62기의 수주를 지금 현재 목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20기 규모 이제 SMR 제작 시설을 지금 이제 확충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루마니아 쪽에 그 뉴스케일 파워가 한 50조 가량의 지금 수주 계약을 따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두사 에너빌리티 협력 관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이제 수주에 대한 낙수 효과가 2조 정도까지도 같이 함께 미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모멘텀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원전 관련 이슈가 들어와서 한번 이제 갭으로 떴습니다. 근데 그 갭을 한번 메워준 상태에서 지금 행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좀 업황 관련해서 관련 소식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관련해서 추가적인 시세가 한 번 더 강력하게 나와준다면은 역시나 또 대시세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엿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기술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헤드앤숄더에 해당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기술적인 패턴에서 돌파 여부는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MR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주 관련해서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좀 리뷰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종목인데 네. BHI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슈레이더 시간에도 한번 이제 브리핑을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과거에 이제 SMR 관련된 우리 한국의 SMR 관련된 국제 사업에 계속 참여를 했었던 여러 이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 배열 회수 보일러 제작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수주 실적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올 연말까지는 1조 3천억 대까지 지금 수주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HI 일단 시세가 최근에 또 강력하게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단봉 형태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업황이 좋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헤드앤숄더, BH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쌍봉 구간 형태로 지금 저항을 지금 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추가적인 이런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들려온다 한다면은 또 추가적인 시세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땐 과거 이제 2012년도, 2009년도 구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000원 구간대까지도 지금 상단 매물대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좀 이런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단기 관점으로도 또 추가적인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BHI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각각 투자 관점과 트레이딩 관점으로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이 두 종목이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관심 있게 네.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K-엔터가 좀 콧노래를 부르고 있네. 이게 나오는 이제 개별 이슈가 막강한 게 로제가 현재 YG엔터를 살리고 있다는 네. 느낌이 또 들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앵커님도 네. 그 아파트 챌린지 아, 네. 알죠 알죠. 네. 계속 잔상이 남더라고요. 그 네. 뮤직비디오로 봐도. 네.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콘서트 가서 이제 노래 본인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아파트 이런 이제 멘트를 했는데 관중들이 다 따라서 그것도 정확히 한국 발음으로 아파트 저는 문화의 힘을 느꼈습니다. 중독성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달아서 블랙핑크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지금 순차적으로 재개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블랙핑크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완전체가 나올 것으로는 예상되더라고요. 네, 네. 그 내년 하반기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솔로 활동 같은 경우는 다 개별 소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 개인에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전체 활동은 YG 엔터테인먼트 그 원래 주소속사에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YG 엔터까지도 최근에 다시 주가가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주주들 간에 있어서는 커뮤니티에서 막 상장 폐지설이라든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YG 엔터 쪽에
한국은행에서 올 2월 달에 주주환원에 대한 공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주환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그 양현석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그 받은 연봉 같은 경우에 한 14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 많고 탈 많기도 하지만 결국 엔터주의 본질은 아티스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블랙핑크의 기대감과 함께 최근엔 또 21까지도 15년 만에 다시 완전체로 모여서 콘서트도 지금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다시금 또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슈퍼 IP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엔터 쪽에도 들어오고 있는 만큼 YG엔터 다시금 계속 주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YG엔터가 그렇게 적자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지금 그래도 탄탄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SM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4세대 대표 걸그룹인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위플래시를 미니앨범을 지금 발매를 하기도 했었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NCT 드림의 또 새로운 신규 앨범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신인 파이프 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할 텐데요. 올해 이제 4분기 신인 걸그룹과 함께 내년에 신인 보이그룹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의 디어 앨리스까지 가세한다면 충분히 확장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엔터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이제 재무와 이런 신인 파이프 라인을 기대한다면 SM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1 같은 경우에도 최근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완전체로 노래 모습으로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성숙미가 물씬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또 색다른 매력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2600선을 사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코앞이에요, 코앞. 네, 그렇다면은 네. 시장 자체가 일단은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올랐었던 거를 기대를 해본다면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실적 시즌인데 불구하고 종목들 보면은 거진 다 개별 모멘텀 아니면 네. 전쟁 관련 테마주 위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또 다음 주에 대형 이벤트가 부재하고 실적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멘텀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운 장세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또 실적 모멘텀 그래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왜냐면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도 상승세 나왔잖아요. 8%. 네, 그래서 11월 7일경쯤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게임주 크래프톤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게임주들 중에서는 거의 뭐 넥슨과 크래프톤만 지금 호실적이 예상되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지금 IP를 또 보유하고 있죠. 배틀그라운드 기반으로 한 또 IP가 계속해서 지금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또 신규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게임스컴에 한번 출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련 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점쳐지게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1년 동안 주가 움직임 잠깐 한번 보면요. 지금 상승 채널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상승 채널 구간 때 기술적인 움직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최근에 네. 단기적으로 쓰리봉이에요. 여기서 아무튼 호실적에 대한 부분만 지금 뭐 동남아시아나 인도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또 잘 나고 있거든요. 돌파하게 된다면 한 40만 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구간대 기준으로 31만 5천 원 구간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 왜 우리가 펍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배틀그라운드 약자, 고 트래픽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좀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 증시 전략도 전해드렸습니다. 곽유정,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